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기득권의 저항이 강한 쪽은 찔끔하거나 이혼적으로 하거나 흉내만 내거나 그러니까 신용만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부장제 상태로 왔냐고요? 안 왔죠. 그렇다면 진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책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무슨 약을 쳐야지 공급론 쪽으로 기울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공급은 저도 일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집값이 그냥 단순히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면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세계적으로 저금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당장 생산경제로 다 흘러가주면 좋은데 생산경제로 다 흘러가지 않고 가장 쉽게는 자산시장으로 옮겨가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지난해부터는 주식시장도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말 사람들이 큰 돈 안 들이고 비교적 저렴하면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 질서를 좀 재편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택 약자들한테 불리한 제도들을 상대적으로 좀 강화해주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게 한쪽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한쪽에서는 시장에 이제 투기 가열 양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잡을 수 있는 단기적인 시장 대응 정책 이런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 대응 정책이 이제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편적인 대출 규제 그런 거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고 있다. 투기적 가수요 자체를 싹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요. 그냥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서울 전역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묶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은 특히 두 채 이상 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허가를 받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투기적 가수에서 딱 사라져요. 약간은 극약 처방일 수 있지만 정말 투기적인 가열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위화감을 만들어내고 자산 격차라든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저는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정치적 고려를 해서 그런지 좀 하기 편한 정책들은 가감하게 쉽게 하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강한 쪽은 찔끔하거나 이혼적으로 하거나 흉내만 내거나 그러니까 신용만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겠다. 도심 재생 사업. 그런 정책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어느 쪽에서든 욕을 잘 안 먹으니까 가감하게 하고. 임대사업 등록제 같은 경우도 기득권 쪽에서 별 문제 없고 국토부 관료들도 저하고 그랬으니까 잘하고. 근데 나머지 정책들은 다 찔끔찔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감하게 했어야 될 것들을 가감하게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감하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뒤바뀌었던 거죠. 근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에 있어서는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공급을 하는 제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제일 비싼 상품인 집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팜플렛하고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을 사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후분양제고요. 일정하게 뭐 선분양제 비슷한 양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일부의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그런 것이고 선분양제 하에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밖에 없어요. 70년대, 80년대야 우리가 건설 자본이 취약하고 빨리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래서 걷어서 집을 짓고 나눠주는 식으로 했던 건 나름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건설업계가 막 넘쳐나고 그 자본이 취약한 것도 아닌데 왜 계속 선분양제를 하고 있냐는. 근데 이 선분양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할 때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 막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줄 세우고 고분양가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거든요. 건설업체는 배불리면 되는 거고 이미 다 분양해서 성공했는데 뭐. 그러면 이게 사실은 투기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선분양제로 지은 집들은 품질도 기본적으로 좋을 수가 없죠. 건설업체들은 이미 돈 받았으니까 잘 지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품질이 안 좋아요. 하자 문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공급업자인 건설업계의 힘은 너무 강력하고 소비자의 근한은 너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걸 바꿔줘야 되고요.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후분양제 전환하겠다고 그랬지만 LH가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저희들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선분양제 혜택이 워낙 강하니 건설업체 중에
그 정도 인센티브를 받고 후분양제로 갈 업체들이 누가 있냐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똑 그렇게 했어요. 후분양제 하겠다고 정권 인수위 때부터 그렇게 해놓고는 후분양제 딱 천호 짓고 나서는 끝.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아예 그 후분양제 완전히 취소돼버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이 결국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분양제 상태로 왔냐고요. 안 왔죠. 그나마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전월세 보호법, 전월세 3법이라고 하죠. 전월세 상환제라든지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전세값 뛴다고 막 난리를 쳤지만 최근 보세요. 전세가가 점점 안정돼 가잖아요.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부터. 89년, 90년에 임대차 보호법을 갱신해서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도 그때도 일시적으로 전세값이 뛰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는 오히려 전세가격이 되게 안정됐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 정도를 밟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갱신을 할 수 있어서 기존에 살던 집에서 4년까지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저도 전세 세입자인데 기존 집에서 한 번 더 갱신해서 이번에 살게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훨씬 더 주거안정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전세 가격을 올려주고 나가라 하는 상황에서 비하면 일시적으로는 전세 물량이 줄어드니까 세입자는 많고 그래서 전세 가격 일정하게 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 지나면서 지금 안정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학에서도 공급 과정에서 보면 생산 차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이런 거 쇼티지 나서 자동차 업계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사실은 뭐 대단한 어떤 물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문제없이 풀려나가요. 그래서 그런 건 저는 평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에서 공급자에 비해서 소비자의 위치가 너무 약한 거 이거는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세입자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좀 강화된 거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체가 사실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